우리가 답을 내용은요, 어디냐면, 이제 특수상대성 2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오늘, 특수상대성 이론이죠. 일반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시즌2에서 하기로 했고,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이, 말 그대로 이제 그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 어떤 상대성에 대한 얘기죠. 상대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출발을 좀 봐야 될 텐데, 사실 이 상대성 이론의 출발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출발이라고 하면은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예요.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성 원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것이 이제 상대성 이론이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 갈릴레오의 얘기를 이제 딱 정리를 좀 이제 해보려고 해요. 자, 갈릴레오의 이 상대성 원리를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것과 좀 연결해서 해보면, 첫 번째 갈릴레오 하면은 뭘 떠올리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오를 기억하시는 키워드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오늘 깊이 있게 다루는 지구는, 뉴턴이 이제 달은 사과라였잖아요. 아, 갈릴레오는 지구는 배다. 먹는 배는 아니고요. 지구는 배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같이 이제 요것으로부터 추론되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등속도 운동. 이 등속도 운동의 권태로움이라고 할까요?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갈릴레오를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거를 가지고 그때 얘기를 드렸었던 게 뭐냐면, 사실 이건 갈릴레오가 한 말은 아니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말이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죠? 아, 그 갈릴레오는 기존에 있었던 누구는 운동하고, 하늘은 영원성을 가지고 순수한 영원성과 순수함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고, 지구는 어떻게 됐죠? 지구는 어떤 제한된, 그 다음에 오염된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구 자체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죠. 여기는 정지에 있죠. 그러니까 하늘은, 천구는 이렇게 돌아가지만 그 가운데에 있는 지구는 정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도 누구처럼 돈다? 하늘처럼 돈다. 그래서 그 갈릴레오한테는 모든 것을 운동한다. 이걸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운동한다. 지구도 운동한다는 거예요. 지구도 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그 갈릴레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의 삶의 태도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자신이 이렇게 수학자, 이렇게 약간 2등급 교수로 있는 게 너무 싫었고, 자기도 1등급 교수랑 같아. 나도 자연철학자야. 막 이렇게 그 어떤 권위에 도전을 했었던 거. 오늘 나오는 것도 갈릴레오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권위에 대한 도전. 그래서 요 두 번째는 이 그 지구가 하늘에 대한 이 권위에 도전했다면, 갈릴레오가 나도 1급 교수야. 1급 철학자야.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어떤 권위에? 교황청의 권위에. 이렇게 도전했다는 그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운동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의 핵심이 지구는 운동한다는 건데,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은 지구가 운동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뭘까? 사람들은 지구가 운동한다는 걸 그냥, 아, 기독교적인 원리 때문에 못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핵심적으로 지구가 운동한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뭘까요? 안 느껴졌어요. 직관적으로 지구가 운동한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실험적으로 얘기를 하면, 실험적 상황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탑의 논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구가 운동을 한다. 그것도 엄청나게 빠르게 운동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구가 있고 여기에 내가 만약에 탑이 이렇게 높이에 있어요. 여기에 이제 사람이 올라가.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면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에서 공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공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만약에 지구가 움직인다면 지구가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떨어진 게 이 여기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미 이만큼 가 있을 테니까 이게 여기 도착하는 게 아니라 어디 도착해 있어야 돼요? 여기 도착해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컨베이어 벨트처럼 내가 이렇게 가면 이게 어디에? 뒤에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뒤에 떨어진 걸 본 적이 없죠. 내가 떨어뜨린 그 자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그게 탑의 논증의 핵심이에요. 탑의 논증. 그래서 이 탑의 논증을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었던 거였고 아주 강력하게 지구가 운동하지 않는다는 거에 경험적 증거였어요. 경험적 증거. 경험적 증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갈릴레오는 어떻게 이 경험적 증거를 반박했을까? 그 반박이 지구는 배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배의 논증이라고 불러요. 배의 논증. 배의 논증. 자, 야, 맞아. 우리 다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지. 근데 있잖아, 다른 경험을 한번 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다에 배가 가잖아. 배가 간다고 해봐. 배가 이렇게 진행한다고. 간단 말이야.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빠른 게 배였겠죠. 그쵸? 아직 기차가 없던 시기니까. 그런데 배에,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 요 위에에서 공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봐. 공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이렇게 바다에 빠질까? 아니잖아. 바로 일로 떨어진다는 거야. 배에서는. 그 사람들이 배에서 이런 공놀이 했을 거 아니에요. 배에서 이런 거. 그죠? 그런데 몰랐던 거야, 사람들은. 탑의 논증만 생각을 하고, 아, 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던지면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배에서 놀 때. 네. 그러니까 배에서는 우리가 탑의 논증, 이 탑의 논증이 뭐였냐면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증거였는데, 배의 논증은 움직이는 배에서 움직이는 배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 공이 어떻게 돼요? 뒤로 떨어지지 않고 바로 수직 나간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해요? 와, 움직여도 공이 그대로 옆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네? 이걸 사람들이 계속 이 위에서 공놀이를 하고서도 몰랐던 거야. 이게 중요해.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경험하는지 모르는 사건들이 있어요. 갈릴레오가 그걸 발견해 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지. 나도 공놀이 해봤는데 그거 다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근데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배에서도 한번 생각해. 아, 배란다. 차에서도 지금 기차를 떠올려서 좋아요. 기차 안에서 우리가 줄 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놀 수 있잖아. 기차가 이만큼 달린다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안에 있을 때는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걸로 보이지만, 그쵸? 밖에 있는 사람은 수직으로 공이 운동하나요? 아니죠. 공이 이렇게 운동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되게 신기한 일인 거야. 난 이렇게 던졌는데 그동안 얘가 나랑 같이 이렇게 나아가서 나한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배의 논증이라고, 배의 논증이라는 걸 통해서 갈릴레오는, 아! 움직이는 것 안에서도 우리가 이, 뭐야,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수직낙하할 수 있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움직이는 물체, 아, 움직이는 배에서의 운동과 뭐의 운동, 지구의 운동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이것과 이것이 동일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에 있을 때 느끼는 것과 지구에 있을 때 느끼는 것이 같다는 거고, 이거는 한 번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의 운동,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정지 상태로 느끼는 거죠.
정지 상태로 느끼는 것과 이때의 운동 상태, 이 운동 상태에서 느끼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정지 상태에서 느끼는 것과. 근데 이 운동 상태가 뭐냐면 등속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등속 직선 운동. 등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속도 변화가 없는 거죠. 속도 변화가 없는 운동. 즉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정지 상태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정지 상태.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갈릴레오는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은 운동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모든 것이 운동한다라고 하면 이제 갈릴레오한테 뭘 설명해야 되냐면 왜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 이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게 설명이 된 거예요. 자, 내가 왜 지금 만약에 나도 운동하고 있고 얘도 운동하고 있고 다 운동하고 있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정지는 뭐야?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인슈타인입니다. 갈릴레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하고 얘가 같은 속도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속도로 운동하고 있으면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같은 속도로. 그래서 이 두 번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지구는 배다 라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이 정지 상태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을 운동하는데 그렇다면 이 정지 상태는 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정지 상태라는 것은 사실은 함께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면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관계라는 거야. 얘하고 나하고 지금 같은 속도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정지하고 있는 걸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정지 상태와 함께 등속 운동을 하는 관계가 같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은 정지 상태나 여기에 내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나 내가 그 안에서 경험하는 것은 어떠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경험하는 게 동일하죠. 아까 말했잖아. 경험하는 것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내가 배에서 이렇게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거나 지구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거나 동일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동일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지구에서 흔히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요거랑 요걸 경험하는 방식이랑 어느 날 눈을 딱 떴더니 창문이 없는 엄청 빠른 등속도로 운동하는 제트비행기에 타고 있어. 그 안에 있어도 나는 뭐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정지상태인 것에서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쩌면 엄청 빠른 비행기에 타고 있을지도 몰라요. 단 등속 운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등속 운동. 등속 운동. 등속 운동을 하고 있으면 내가 여기에 있든, 배를 타고 있든, 아니면 지구에 있든, 아니면 KTX를 타든, 거기에서 경험하는 나의 경험의 방식이 다 동일하다고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눈을 떴어. 떴는데 내가 아주 거대한 비행기에 타고 있어. 그런다고 해도 나는 인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속 운동을 하는 어떤 개 이 개를 관성계라고 불러요. 관성. 등속 운동을 하는 어떤 이 전체의 이 개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거를 관성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모든 관성계에서의 경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든 관성계에서의 경험은 동일하다.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개에서는 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게 동일하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든 관성계의 물리법칙은 동일하다. 그래서 이 모든 관성계에서의 물리법칙은 동일하다. 모든 관성계에서는 우리가 동일한 경험을 한다. 동일한 경험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두 번째, 이게 첫 번째라고 결론이,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속도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함께 등속 운동을 하면 정지 상태잖아요. 그쵸? 함께 등속을 하면 정지 상태예요. 얘 속도 얼마예요, 지금? 0이잖아요. 그죠? 0인데 사실은 0이 아니죠. 사실은 뭐예요? 지구 속도만큼 달리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도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지구에 대한 속도예요. 지구에 대한 속도입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 얘는 같이 지구랑 운동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0인 거야. 우리가 자동차 속도가 80km다라고 얘기할 때, 시속 80km다라고 얘기할 때 얘는 뭐에 대해서 80km를 가고 있는 거죠? 지구가 운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80km를 운동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속도의 상대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속도의 상대성. 절대적 속도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시속 500km로 달려. 근데 공책도 내 옆에서 같이 시속 500km로 같이 달려. 그러면 내가 보기에 얘는 500km로 달리는 거로 보이는 게 아니라 0이죠, 속도가. 그죠? 그러니까 속도는 반드시 무엇에 대한 속도예요. 무엇에 대한 속도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캐치할 수 있죠. 지각할 수 있죠. 속도는 항상 상대적이다. 이거. 그래서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는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모든 관성계에서의 경험이 동일하다. 관성계의 경험이 동일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였죠? 속도의 상대성이다. 속도의 상대성이에요. 속도의 상대성. 속도. 그러니까 항상 누구의 빠르기는, 누구의 속도는 무엇에 대한 속도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적 속도가 없어요. 절대적 속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략하고 있을 뿐이에요. 생략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얘가 시속 30km로 달리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동차가. 그리고 이쪽에서 마주보고 시속 80km로 달리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얘네 둘이 꽝 부딪혔어. 둘이 꽝 부딪혔어. 그럴 때 와, 사고가 되게 크게 났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케이, 30km밖에 안 달렸는데? 얘가 나 30km밖에 안 달렸는데요. 왜 이렇게 사고가 크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30km는 지구에 대해 30km죠. 지구하고는 별 사고가 안 나겠죠. 이게 실제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오해해요. 얘가 보기에 얘는 몇 킬로로 달려오고 있어요? 110킬로로 달려오고 있다고요? 이게 실제 속도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우린 자꾸 아, 이게 실제고 이건 얘가 느끼는 속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고. 이걸 깨야 돼요. 30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약속했을 뿐이야. 지구에 대해서 30이라고 하자고. 이게 참된 속도가 아니라고. 참 리얼한 속도가 아니라고요. 실제 속도는 얘 입장에서 얘는 110으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110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면 어마무지한 사고를 하겠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난 30밖에 안 달렸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 속도라는 것은 얘 입장에서는 이 속도라는 것은 항상 상대에 대한 거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0km로 달리는 거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속도는 상대적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이번엔 반대로 얘는 30km로 300km로 달리고 있어. 어떤 애가 300km로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한 350km로 달리고 있어. 350km. 그러면 얘가 보기에 얘는 몇 시속 얼마로 달리고 있어요? 50km로 뒤로 달리고 있는 게 되겠죠. 그죠? 얘가 보기에 얘는 어떻게 달리는 거야? 앞으로 50km로 달리고 있는 걸 보이겠죠? 어렵지 않죠? 마주 보면 더하면 되고 같이 가면 빼면 돼요. 그죠? 이게 갈릴레오 변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속도의 상대성을 계산하는 방법. 속도의 상대성을 계산하는 방법. 이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중요한 건 속도는 상대적이라서. 자, 이제 우리는 지구가 배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관성계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게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관성계는 뭐다? 등속 직선 운동이다. 관성계. 요게 관성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걸 관성계라고 하는 건데,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더 이상 어떤 힘이 작동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속도니까 속도의 변화가 없어요. 등속도니까 속도의 변화가 없이 운동하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가 없이 운동하는 거를 관성이라고 불러요. 속도의 변화가 없이.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알 수가 있냐. 일단 속도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속도와 속력은 달라요. 속도와 벨로시티라고 부르는 거라면 속력은 스피드예요. 스피드. 수학적으로 속도를 벡터양이라고 부른다면 이걸 스칼라양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용어들은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되는데, 벡터양의 핵심은 뭐냐면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방향. 즉 속도의 문제는 그러니까 스칼라는 방향이 없어요. 오로지 양만 있는 거예요. 양만. 양만. 그러니까 지구에 대해서 어떤 애가 시속 50km로 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속력이라고 보면은 동쪽으로 50을 달리거나 북쪽으로 50을 달리거나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죠? 양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하지만 속도의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얘는 오른쪽으로 달리고 얘는 위로 달리니까. 이해되나요? 50이 됐고 50이 됐어요. 동으로 가고 북으로 가요. 자, 여기에는 속력 변화가 있다 없다? 스피드 변화 없죠. 속력 변화가 없어요. 그죠? 반면에 얘가 이렇게 50으로 달리다가 어쨌든 바로 이렇게 50으로 달린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달리고 이렇게 달리는 게 속력의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속도의 측면에서는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속도 변화가. 그래서 제가 아까 등속 운동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라고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등속 직선 운동. 직선으로 이렇게, 직선이라는 게 방향의 변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되게 재밌게도 예를 들어 내가 시속 50km로 원운동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우리가 보기에 원운동은 사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운동처럼 느껴지지만 속도의 측면에서는 어떻다? 계속 변하는 운동이에요. 계속 변하는 운동. 끊임없이. 네. 직선 운동은 동일하게 50으로 달린다고 할 때 여기에서 속도 변화가 없다면 50으로 동일하게 달려도 끊임없이 이거를 느끼면 이
방향을 바꾸면 속도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 그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뉴턴 기억하세요? F는 무슨 식이 있었죠? MA가 있었죠. F는 MA가 있었어요. 자,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등속 운동.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질량은 그대로니까 뭐에 비례해요? 속, 가속도에 비례하죠. 가속도라는 말이 뭐냐면 속도 변화예요. 속도 변화. 속도, 힘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힘이기도 하고, 속도가 변화할 때 우리 뭔가 힘을 느껴요. 힘을 느낀다. 여기 이해되세요? F는 MA. 이 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F는 MA. 아, 힘이 가해지면, 뭔가 힘이 가해지면 속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면 속도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뭔가 힘을 느낀다는 거야. 힘을. 됐죠? 자, 그럼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 어떨까요? 직선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면. 속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나는 아무런 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런 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무런 힘을 느낄 수 없다는 건 무슨 상태랑 똑같냐면 정지 상태랑 똑같아요. 정지 상태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시속 5만km로 달려. 근데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스피드는 5만이야. 근데 등속도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게 아무리 빨라도 그 안에 있는 나로서는 뭐처럼 느껴요? 정지상태처럼.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빨라도 정지상태를 느낀다. 그러니까 어떤 힘도 느끼지 못하고 어떤 변화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제가 말했던 그 권태로움이란 스피드. 높은 스피드지만 권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지만 난 권태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양적으로 더 빠른 속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는 얘가 등속 직선 운동인 한 절대 힘을 못 느낀다. 그럼 힘은 뭐가 있어야 느껴져요? 속도 변화가 있어야 느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뭔가 힘을 느끼려면, 그쵸? 뭔가 힘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내가 무언가 힘이 있다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떤 활력이기도 하고 우리가 느끼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존재감 같은 것이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방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얘도 가만히 있다, 같이 계속 가만히 있는. 여기서는 활력도 없을 뿐더러 내가 있는 건지 제가 있는 건지 감각이 없죠. 존재감이 없어요. 활력과 존재감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런데 이 상태를 깨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외부적으로 힘을 주는 거죠. 어떤 나한테 힘을 가하게 해서 뭘 일으켜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힘을 줘서 속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죠? 힘을 줘서 속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인 힘이니까 어떤 자극 같은 거겠죠.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지 다른 속도를 가진 사람을 만난다든지 뭐 이런 걸 거예요. 외적인 힘, 이게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아주 놀라운 건데 이 힘은 외부에서 주어질 수도 있지만 내적으로 뭐를 하면은 속도 변화를 일으키면 뭘 느낄 수 있냐면 힘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놀라워. 자, 원운동 한번 볼까요? 원운동을 내가 이 안에 타고 있다고 느껴보세요. 타고서는 원운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죠? 밖으로 가요. 원심, 어디서 존재하는지 모르는 원심력이 태어나요. 이게 원심력을 누가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원심력은 외적으로 실제로 존재해요? 아니에요. 뭐냐면 내 운동이 만들어낸 효과라고. 아까 외부에 내가 실제로 힘을 주는 외적 존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라고. 근데 원운동을 하면은
아무도 힘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매 순간 속도 변화를 하잖아요. 방향 변화가 일어나죠. 계속 방향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없던 외부적으로 실제로 준 힘은 없지만 나는 매 순간 뭘 느껴요? 힘을 느낀다. 힘을 느낀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을 다른 속도로, 다른 리듬으로, 어떤 그 새로운 변, 그 속도 변화로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 거기에서 힘이 생성이 된다고. 두 번째는 이거. 등속 직선이 이렇게 그냥 직선 위에서 만약 100km로 달렸다가 150으로 달렸다가 이것도 속도 변화잖아. 속도 변화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계속 100으로 이렇게 달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50을 가면 아 이게 그 중간에 속도 변화가 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 빠르게 되는 속도 변화 때문에 뭔가 변화됐다라고 느끼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양적으로밖에 생각을 못한다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 근데 양적으로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거 있잖아. 다른 리듬을 갖는 거, 다른 리듬을 생산을 하면 거기에는 속도를 높이지 않고도 나의 항상성을 지키면서도 나의 리듬을 아무리 느리게 가져와도 여기에서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등속에서 자꾸 속도를 올리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계속 그걸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건 뭐야?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가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더 빨라지면 뭔가 내가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민주가 말한 대로 곧 넘어가는 잠시야. 그 다음에는 내가 아무리 3만 키로, 300만 키로로 달려도 그 다음은 등속 직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5km로 달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매번 방향을 바꾸면 등속 직선 운동 3만 키로를 하는 사람보다 더 자기가 힘을 느끼고 존재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지. 이 차이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F는 MA라는 식을 잘 생각을 해보면 방금 말한 대로 직선 운동은 우리한테는 아무런 변화, 등속 직선 운동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결국에는 정지 상태와 동일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지. 정지 상태는 뭐냐면 활력과 존재감이라고 말하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태야. 그럼 이걸 느끼게 되는 순간은 어디냐? 이 힘을 느끼게 되는 활력이니까 이 힘을 느끼게 되는 거는 실제로 속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속도의 방향성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네. 방향만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는 아주 큰 활력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활력을 느낄 때 다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외부적으로 힘이 주어지느냐 아니면은 스스로가 변화를 생산하는 자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는 무지 좀 무지하죠. 이거 잘 할 줄 모르죠. 계속 뭐냐면 외적으로 어떤 힘이 주어지기를 계속 기다리죠. 이렇게. 네. 그래서 외적인 힘이 주어져서 이렇게 한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직선으로 또 이렇게 한번 넘어가고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때마다 외부의 것이 개입을 해야 되죠. 그죠? 이 외부의 것이 개입하게 되는 요 문턱, 요 문턱이 사실은 우리가 상품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요. 여기. 이 문턱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일단 요 속도 변화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등속 운동 이게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 그럼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운동이 어떻게 펼쳐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나는 정지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지금 등속 운동을 계속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운동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든 알 수 있는 방식은 스스로한테는 자기 개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개를 통해서만 이해가 돼요. 자기의 운동성. 이게 상대성의 두 번째 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운동성 여기서는 잘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갈 거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진짜 이걸 해결했는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튼 여기는 일반 상대성이에요. 지금 특수 상대성은 이 속도 변화가 없는 관성계예요. 그럼 속도 변화가 없는 관성계에서는 운동을 인지하는 방식은 스스로의 운동으로는 인지가 안 되고 상대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밖에. 그러니까 제가 얼마가 달리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일 거야. 제가 얼마가 달리고 있으니까 얼마일 거야. 그러니까 계속 비교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관성계에서는. 그래서 관성계는 등속 직선 운동은 되게 해로운 게예요. 삶에서. 이게 내가 뭐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내 존재감도 하나도 없잖아요. 엄청 바쁜데 그래요. 왜 그럴까? 저는 그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요. 등속. 그래서 그 등속 직선 운동을 유지하려면 여름에 그럴싸한 여행지를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난 계속 정신상태.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인데. 이런 권태죠. 그리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식의 운동들을 하고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지켜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게 나중에 상대성,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가면 더 심해져요. 더 왜곡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 오늘 갈릴레오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1번. 그쵸? 모든 것을 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다? 지구는 배다. 이 말은 뭐냐면, 정지하고 있는 것과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은 동일하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 그럴 때 등속 직선 운동이 우리 삶에서 어떤 식으로 접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이것은 정지 상태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스스로의 운동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개와 비교하도록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만 내 속도가 결정된다. 상대적 운동성, 언제나. 이렇게 비교 평가하게 되어 있다, 속도를. 질문하실까? 근데 이게 현실 차원에서 이걸 생각을 할 때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제 방향이 이렇게 막 꾼다고 물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아 그렇겠다 하지만 진짜 실상 우리 삶에서 이 양이 아니고 근데 저희는 현대인들은 진짜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달리잖아요. 더 빨리 달리는 것밖에는 모르니까 더 그런 것도 같은데 이걸 어떻게 틀지? 이런 고민도 드네요. 어떻게 틀지? 방향을 어떻게 그러니까 계속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가던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게 관성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계속 가던 방식으로 계속 가면서 변화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빨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굉장히 느려지거나 미니멀리즘 이런 거 하겠지. 둘 중에 하나. 엄청 빨리. 그러니까 스피드상의 변화만 있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고 가지 않으려면. 이게. 네. 근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 중요한 것은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 방향을 유지하는 한 우리가 갈 수 있는 빠르기의 조절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빠르기에.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조절할 때 그 문턱들을 다 뭐가 갖고 있냐면 자본들이 그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포획한 거예요. 그 문턱들, 그 방향, 이 속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문턱들이 서 있는 게 자본이라고. 이게 핵심이에요. 자본주의의 핵심. 자본주의는 니네 마음껏 살라고 해요. 근데 마음껏 살아도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활력과 존재감을 느끼고 싶잖아.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가. 변화가. 근데 이 변화를 외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문턱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가 이제 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F라고, F. 힘을 외부에서 주는 지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자기의 방향성을 바꾸지 않고 가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방향성을 계속 바꾸면 살면 되는 거야. 내가 살던 방식과 다른 방식을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계속 실험해. 제자리로 돌아와도 결국은
제자리가 아니라 매번에 바뀐 방향성 위에 있는 거지. 하루가 그래도 우리 뭘 배웠잖아. 이거예요. 이 원리인 거야. 하루를 지났어. 근데 난 다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겠지. 근데 매번의 방향이 변하는 하루인 거야. 이게. 근데 정말로 이건 농담이 아니라 공부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배우는 거 말고. 아까 호감 얘기를 했잖아요. 배운다는 건 뭐냐면 매번 나의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트는 거잖아요. 배운다는 거. 다르게 얘기하면은 매번 내 안에 이질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아인슈타인, 내일은 또 무슨 세미나인데? 소크라테스! 물론 이제 자기의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부도 있지만, 배운다는 거, 호학한다는 거, 철학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우정까지 나가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F는 MA의 아주 충실한 원리라고. 자기가 방향을 생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건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알마하고도. 그렇죠, 그렇죠. 알미 있어야. 방향. 맞아요.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암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계속 양을 획득해가는 방식. 계속 획득. 더. 막 이렇게 획득하는 방식이 있겠죠. 근데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막 박하게 방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렇게 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매일 실패해도 된다고요. 매일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매번 내가 어떤 삶의 방향성을 이렇게 틀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F는 MA의 이 활력을 우리가 생성할 수 있다.